자, 오늘은 보드 부츠형 타입의 장비를 견적 내는 걸 도와드릴게요. 일단 미니스키 하나가 완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플레이트, 그다음에 커넥터 리프트, 이제 바인딩, 그다음에 이 고무판 요렇게까지가 정확히 이 미니스키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보드 바인딩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커넥터. 스노우먼스에서는 리프트라고 부르는 거고 이 플레이트와 이 커넥터 사이에 요렇게 방진 고무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요 고무판까지 이렇게 총 4개의 부품을 합치면 이렇게 하나의 미니스키가 완성이 되는데, 사실 요 바인딩 같은 경우도 요 부분이 라쳇이 툭치기만 해도 풀리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요런 타입은 사실상 적합하지 않아요. 저희 미니스키를 타기에는. 일라인스키예요. 일라인스키 프리라인 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프리라인 존 이렇게 치셔도 나오지 않아요. 키코리아? 네, 일라인스키 코리아 요게 그 프리라인 존에서 판매하는 요 제품군이에요. 보시면 플레이트를 판매하는데, 요 플레이트가 이 우드형 플레이트거든요. 길이가 짧거든요. 이 길이가 38cm고, 이 폭이 9cm다 보니까, 굉장히 작아요. 이 플레이트 자체가. 여기 일라인스키도 들어가 보면, 너무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이 물건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일라인스키 카페가 있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있네. 프리라인 존. 인스 협력업체라고 돼 있는데, 요 프리라인 존 요거를 눌러볼게요. 아, 드디어 들어오셨다. 예. 네. 보시면 여기 프리라인 존 .cafe24.com인데, 이 사이트를 새로 만드셨나봐요. 아무튼, 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 여태까지 팔았던 이 제품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플레이트가 있는데, 플레이트들이 보면 이렇게 우드 플레이트, 그 다음에 메탈 플레이트 이렇게 두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그 트릭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드 데크 타입으로 된이 플레이트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뭐 나중에 제 영상 다른 거 시청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드 데크로 된 플레이트가 사실상 더 좋아요. 다 보니까. 예. 편지기에 넣겠습니다. 자, 33만 원. 자, 이건 메탈 플레이트죠? 메탈 플레이트는 듀랄루민이라고 돼 있어요. 듀랄루민으로 돼 있는 건데 보시면 이것도 계속 발전을 했어요. 이제 길이를 줄인 거죠, 계속. 무게도 줄이고. 여기 있구나. 예, 보시면 이렇게 설명 잘돼 있는데 뭐 프로페셔널 37cm, 어드밴스 41cm. 뭐 어드밴서 2 39cm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바닥면을 찍어준 게 없네. 이거 참 너무 구매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면. 아무튼 이 바닥면에 평평한 플레이트가 있는데 그런 걸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커넥터 4 요게 제일 최신이거든요. 보시면 아, 제발 요 카페 좀안 뜨게. 네, 아무튼 요 커넥터 4, 요 커넥터 4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홈도 파면서 이제 커넥터의 무게를 최소화 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인라인 스키 사에서는 이게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커넥터 4가 198,000원이죠. 98,000원. 스케이트나 뭐 이지더스키다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트랑 커넥터 요거 두 개만 만들어서 판다고 보시면 돼요. 바인딩은 무조건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군을 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고무판. 고무판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제 충격 같은 걸 완화해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보시면 여기 일라인스키 프로형 뭐 고무 패드 세트라고 있는데 이게 만 원이죠? 요거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1만 원. 요것도 2천 원 올릴게요. 그냥 배송비가 있으니까 20이라 잡고. 자, 요렇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볼트류 볼트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인딩이랑 플레이트를 연결해 주려면 볼트가 필요한데 여기 M6에 40mm 볼트 있죠? 네, 요게 필요한 거예요. 10개 세트. 이게 플러스로 할게요. 12,500원. 일란스키에서 예전에 옛날에 그 카페에서 LED 커넥터를 만들어서 팔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뭐 일단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케이트로 넘어갈게요. 스케이트 치면 이렇게 많이 떼죠. 여기서 보시면 요 스케이트, 요거 눌러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러면 스케이트 공식 몰이거든요. 보시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쵸? 스플레이트, 이렇게 플레이트가 있는데 플레이트 눌러줍니다. 이거 설명이 좀 이것도 좀 부족해요. 요 사이트에서 보기에는 이거 이제 이렇게 장착을 한다 요런 건데, 이것도 사실상 이렇게 장착을 안 하시거든요 요새는. 여기 보시면 스마트 리프트라고 있거든요. 스마트 리프트가 뭐냐면 아까 그 인라인 스키에서 커넥터라고 불렀던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중간에 6개 홀이 있죠. 요거는 이제 홀이 좀 많아요. 홀이 많은데 사실상 요 홀을 다 쓰는 건 아니고 중간에 있는 4개만 쓰거든요 보통은. 자, 이 리프트를 요 플레이트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보드 바인딩을 올린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세요. 요 실리콘 패드, 리프트, 그 위에 바인딩, 요렇게 올리시면 된다고 봅니다. 20만 5천원. 고르시기 좀 힘든 게, 보시면 이게 되게 많아요. 이 플레이트 종류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정확히 이해하시고 구매를 하시려면 사실 서울 을지로에 매장이 있거든요. 그 매장에 가시면 이 플레이트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스피드, 트릭, 뭐 하이크 뭐 이런 식으로 다 특징이 있는데, 요 특징들을 다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요 사이트에서는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어렵고, 아무튼 요거는 을지로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니까 가서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일단 이 플레이트 종류를 보면 이렇게 이지라고 부르는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35만 5천원 세트 이렇게 쭉 있죠. 이게 색깔별로 있는 거예요. 자, 이지가 앞쪽에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고, 보시면 이제 400이 길이에요. 이지가 있고, 일단 IS는 마찬가지로 이제 요 플레이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아까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이 밑에 바닥면이 평평해요. 네, 그게 IS고요. 아, 어렵습니다. 스케이트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물건은 소비자가 있잖아요. 되게 쉽게 뭐랄까 이런 정보를 보면서 이제 이 구매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게 돼 있으면 사실상 구매를 못 해요. 일반 소비자들은. 솔직히 제가 이 스키를 10년 넘게 타면서도, 예? 스케이트 장비는 아직까지 제가 봐도 막 정확히 이렇게 설명하기가 힘들어. 이 판매 사이트를 보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냥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아니, 이렇게 많이 놔둬도 정작 들어가면 사진 이두장 올라온 게 끝이에요. 나머지 밑에 부분은 다 똑같은 거. 봐. 이런 것들 계속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 구매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사기 어렵다는 겁니다. 스케이트라는 것 자체가. 그죠? 예. 이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번에 이제 이지를 사면서 이제 냈던 견적대로 할게요. 이거 35만 5천원이잖아요. 35,000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인딩도 이게 생략을 할게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 리프트. 보통 요 리프트를 구매하시면 여기 주는 이 실리콘 패드가 있거든요. 요 실리콘 패드를 보자. 팟이나 따로 없어요. 이 사이트엔 또 없어. 그게 원래 그 실리콘 패드라는 게 있어요. 또 따로 파는 건데, 이것도 뭐 가격은 잘 모르는데 아마 아무튼 뭐 1에서 한 2만 원 정도는 할것 같습니다. 이 고무판 이건 실리콘 패드를 팔아요 여기는. 자, 스케이트 정말 견적 내기 힘들어요. 그죠? 스케이트는 일단 LED 커넥터 안 팝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지더 스키예요. 자, 이지더 스키 같은 경우는 이지더 스키 치면 나옵니다. 요 카페도 나오고, 일단 여기 네이버 쇼핑으로 나오는데, 요 1000개 아이템. 이건, 아, 요것도 제가 알기로는 인라인 스키 쳤을 때, 여기 이지 스키, 인라인 스키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지더 스키라고 치지 말고 이지 스키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지더 휠에서 파시는 거. 네, 요게 이제 이지 스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보시면 이지더 스키 요 플레이트. 요 플레이트를 판매하는 겁니다. 플레이트. 보시면
뭐 이렇게 막 각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LED 커넥터 이 이지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LED 커넥터를 판매를 따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아요. 아무튼 이지스키에서 두 가지 플레이트를 판매를 하는데 이 초급자용 이 초급자용에는 여기 라인이 두개 있어요. 요 라인이 이제 엣지 잡을 때 조금 더 도움을 많이 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좀 라이딩 위주로 초보자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들. 이 상급자용은 이게 평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엣지를 잡는데 기술이 좀 필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초급과 상급자 요두 개가 있는데 가격은 둘다 30만 원이죠. 플레이트를 30만 원으로 잡습니다. 보시면 이 커넥터가 있죠. 이 커넥터는 이 커넥터는 무조건 LED로 구매를 하셔야 되나? 그런가 본데요. 네, 보시면 2021 시즌 LED 커넥터라고 있는데 똑같네요. 네, 결국 요도 판매 이 LED 커넥터에 대한 요런 글만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좀 쉽게 구매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지스키의 LED 커넥터 요거 이제 34만 원이네요. 또 이렇게 추가로 구매를 하면 또 플레이트가 싸지네. 이렇게 하면 62만 원이네요. 이게 34만 원. 그럼 64만 원이 되는데 64만 원인데 2만 원이 마이너스 되네요. 그죠? 여기 62만 원이니까. 이지스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트랑 이 커넥터, 이 LED 커넥터 따로 사면 64만 원인데 같이 사면 62만 원이에요. 자, 여기서 바인딩이랑 부츠는 다 틀리죠? 아, 잠깐만요. 슬레드 독 골라야겠네. 슬레드 독은 안 팝니다, 이제. 하, 참 힘듭니다. 아, 그리고 이지스키는 LED 커넥터를 사면 고무판을 그냥 줍니다. 공짜로.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일단 인라인 스키, 스키 8, 이지더스키 다 견적이 나왔습니다. 55만 2,500원 치면 58만 원이에요. 이지더스키 같은 경우는 같이 사면 62만 원이니까 62만 원. 근데 여기서 보시면 LED 커넥터를 이지더스키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일단 공식적으로 커넥터를 LED 커넥터를 판다는 거는 이제 AS가 된다는 말이죠. 번쩍번쩍거리면서 타는 것들 있죠. 그거는 다 LED 커넥터예요. 여기서 이제 바인딩이란 부츠는 자, 바인딩 같은 경우는 SP 바인딩 추천합니다. 저렴. SP 바인딩 치면 이렇게 FT270이라는 모델이 뜰 거예요. 이 모델이 제일 그냥 완전 기본 베이직이에요. 정말 제일 무난한 겁니다. 이 SP 바인딩이 보드 부츠형 바인딩 중에서는 제일 무난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물론 이렇게 상급자 모델 에? 36만원짜리 뭐 20몇만원짜리 이런 쪽으로 올라가셔도 되는데 이 스트랩을 손으로 탁 쳤을 때 풀리는 그런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SP 바인딩으로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은데 요거는 안 되겠다. 요거 요런 거는 클립 물 손으로 툭 치면 풀리는 그런 타입은 쓰시면 안 되는 게 바인딩이 이런 것들 예, 경사면에 자주 닿거든요. 저희가 트릭을 하다 보면 그럴 경우 좀 손으로 탁 쳤을 때 풀리는 그런 바인딩들은 위험해요. 타다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SP 바인딩은 여기 FT270 모델이 제일 괜찮다. SP의 FT270 143,000원. 자, 이제 부츠죠. 부츠는 보드 부츠 치면 쫙 나옵니다. 그쵸? 쫙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게 있어요. 소프트 부츠 뭐끈 부츠 뭐 보아 부츠 요런 거에 요런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32의 JP 워커 이 JP 워커 JP 퍼커 그냥 본인 발 편한 거 쓰세요. 예. 네. 보드 부츠는 소프트 한 걸로. 오케이? 이 플렉스. 플렉스라고 하는데, 이 플렉스 경도가 좀 낮은 걸로 사야 돼요. 보시면. 뭐, 본인 스타일에 따라 틀리겠지만, 아무튼 저희 미니스키에는 소프트한, 경도가 낮은, 플렉스 낮은 부츠가 좋다. 오케이? 뭐, 보드 부츠는 뭐, 한,
뭐 2월 상품으로 해도 뭐한 10, 15에서 뭐한30 내외?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인딩 뭐한 15만원에서 부츠 15에서 30뭐 이러니까 한뭐한 40에서 45만 50만원 사이겠죠? 아니면 아니다 한 30에서 50만원 사이. 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끝. 요 가격에 자기 바인딩과 부츠 가격만 더해주면 끝. 결론은 최소 80에서 최대 100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